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감기와 주사입니다. 내 아이가 아픕니다. 한 4살이라 그럴까요? 5살이라 그럴까요? 아픕니다. 네, 뭐 열도 좀 나고 또 기침도 하고 콧물도 나오고 뭐 그리고 보채고 짜증내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아이가 힘들어해요. 그러면은 이 아이를 보는 엄마인 나의 마음은 또 억장이 무너집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지 얘 아픈 꼴은 못 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갖다가 내 아이를 극진 돌봅니다. 안아주고 달래주고 맛있는 것 해주고 네 이렇게 해서 극진히 돌봅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잘 안 나요. 계속 뭐 콧물을 흘리고 쯩얼쯩얼대고 보채고 힘들다 그러고 네 그래서 하다 하다가 안 되니까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데려갑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엄마가 보는 아이고요. 아이 입장에서 한번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볼까요? 네. 내가 좀 아프기는 해요. 뭐 콧물도 나오고 재채기도 하고 뭐 좀 온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찡얼찡얼대고 내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엄마가 정말 얼구절구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줘요. 네. 그게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의 태도가 돌변을 하는 거예요. 정색을 하더니 야 안 되겠다 병원에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어쨌든 네 같이 할 수 없이 같이 따라 나셨어요 집을.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난생 처음 보는 데를 가는 거예요. 네, 갔더니 분위기가 영 이상해요. 네 그리고 냄새도 참 이상해요. 이게 처음 맡아보는 냄새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에 들어갔더니 흰 가운 입은 아저씨가 찬 이 청진기라는 걸 갖다가 내 몸에다 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슴에 대니까요. 내가 철렁 이게 깜짝 놀라겠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요. 아, 입에다가 뭘 대는데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래요. 야 이것도 정말 되게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참 싫었는데 이제 다 끝나고 딴 방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아주 상냥하고 예쁜 누나 간호사가 있어서 참 좋았는데 뭔가 좀 불안해요. 네, 아이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불안해요. 아니나 다를까? 간호사가 막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요.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큰 통증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그게 뭐가 팍 들어오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건 아무리 저항해도 저항할 수도 없고 네, 너무 아픈 거예요. 혼비백산을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추스렸어요. 이제 병원 문을 나섭니다. 네, 병원 문을 나서면서 엄마가 물어봐요. 얘야, 아픈 거 좀 어떠니? 네,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엄마 나 안 아파. 네, 이러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아, 역시 주사가 빠르군. 혹시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자, 이게 엄마의 속마음이라면은 아이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아프다고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아이가 생각하겠어요? 네, 아이 생각으로 내가 또 아프다 그러면 여기를 또 데려오겠지? 차라리 집에서 조금 아픈 게 여기 와서 저렇게 아픈 것보다는 훨씬 낫지. 차라리 내가 엄마한테 응석 부리느니 그래서 엄마가 다 해주고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뛰어노는 게 낫지. 이런 고통을 겪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원래 주제 감기와 주사로 돌아갑니다. 네, 과연 감기를 낫게 한 게 주사였을까요? 주사약이 이렇게 집에 오는 동안에 다 낫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빨리 작용을 할까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것은 주사가 아닙니다. 뭘까요? 1번 엄마의 달라진 태도, 2번 주사 체험입니다. 네, 더 아픈 걸 줬으니 이전에 아픈 건 아픈 것도 아니죠. 네, 주사 체험이 지켜죠. 네, 주사가 지켜가 아니고요. 사실 감기약과 주사는요, 이 감기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고치려면은 감기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죽여야 되잖아요.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해요. 그럼 뭘 해결하느냐? 증상을 개선해요. 콧물을 안 나오게 한다든지, 통증을 줄여준다든지, 기침을 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열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러니까 증상이 개선되니까 내가 병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병은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저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항력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을 감기를 그냥 앓으면은요 내가 저항력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바이러스가 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그걸 잘 잡아먹어요. 또 걸리더라도요, 얼마 오래 못 가요. 네, 이게 이제 저항력이거든요.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는 피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내가 뭐 손을 씻던 아니면은 뭐 마스크를 하던 반드시 이 공기 중에 감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온 걸 내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걸리는 걸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걸 잡아먹고 또 걸리더라도 빨리 낫는 것. 이건 이제 내 저항력인데 그 저항력을 기를 기회를 내가 감기약과 주사로 인해서 놓치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 하는지 아세요? 감기약과 주사에 숨겨진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약을 먹고 자꾸 주사를 맞을수록 사실은 더 걸리고 더 오래 갑니다. 자, 그러면 내 아이의 감기 쉽게 대처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잘못된 믿음을 바꾸기입니다. 네, 잘못된 믿음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감기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합병증 생긴다 라는 믿음이죠. 이런 적이 있었긴 있었어요. 제가 아까 감기가 오래가는 이유가 저항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과거에는요 우리가 영양 부족인 시대에 살았거든요. 그럴 때는 영양 부족 때문에 저항력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어떤 애도 영양 때문에 저항력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그때는 뭐 감기 때문에 뭐 합병증이 생긴다 이게 말이 되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고요, 저항력이 떨어진 아이가 감기도 걸리고 폐렴도 걸리고 뭐 중경도 걸리는 겁니다. 감기가 폐렴 중이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저항력 저하가 폐렴 중이염 또는 감기를 다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는 저항력이라는 겁니다. 감기가 아니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이고요.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감기는 빨리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기를 빨리 낫게 한다고요? 네. 감기약, 뭐 주사 다 합쳐서 증세만 치료하는 겁니다. 이게 빨리 낫게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 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감기는 약 먹으면 2주일, 그냥 앓으면 일주일. 네,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생겼겠어요? 네, 감기를 빨리 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오래 가고 더 앓게 만듭니다. 그거보다는요, 감기를 그냥 앓는 게 더 빨리 낫습니다. 세 번째, 주사가 더 빠르다. 이건 이미 말씀드렸죠. 주사가 더 빠른 게 아니고요, 주사 속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더 빨리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주사라는 체험, 네, 그 아픈 통증, 이게 증상을 갖다가 개선시키는 거죠. 네 번째, 잘 먹어야 빨리 난다. 이것도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 요새 애들, 뭐 성인 애들 다 뭐 가릴 것 없이 다 영양이 넘쳐요. 전부 다 영양 과잉입니다. 네, 그래서 잘 먹을 필요 절대로 없고요. 수분 섭취만 잘하면 됩니다. 물이 됐든 뭐 음료가 됐든. 네, 그걸로 충분하고요. 오히려 감기 이용해서 비만인 사람들은요, 이게 좋은 기회예요. 안 먹어서, 안 먹는다는 게 안 먹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있는 걸 먹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기회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 아이가 감기를 제대로 앓게 할까요? 네, 첫 번째는 대신 아파주지 않기입니다. 네, 내가 대신 아파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이가 그걸 알아요. 내가 아프다는 거를. 네, 마음이 아프죠, 물론. 근데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거든요. 그러면 주고받기가 됩니다. 네, 아이가 아프니까 내가 아프고, 내가 아프니까 아이가 아프고, 그래서 빨리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기는 하세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니까 함께 하긴 하지만은 대신 아파하지는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걸 가르치세요. 네가 알아야만, 네가 이것을 갖다가 이겨내야만 다음에 안 걸리고 또 걸리더라도 쉽게 낫는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보충할 거는요, 물밖에 없어요. 수분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음식은 보충하지 마세요. 네, 몸에 있는 걸 먹어도 충분합니다. 마지막 거로 해야 될 거는 내 아이의 휴식입니다. 네, 그래서 내 아이를 빨리 낫게 해가지고 뭐 공부시키고 뭐 나와서 뛰어놀게 하고 과외하게 하고 레슨 가게 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네, 감기 걸릴 때는 다른 거 다 집어치시고 휴식만 하게 하라는 거죠. 이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감기는요, 내 아이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아이가 걸립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걸리죠. 내 아이가 감기에 자주 걸리느냐 아니면은 이번 한 번으로 그치게 하느냐는 약, 주사 또는 음식 또는 내 아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엄마인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